간다. 먼저 전 드 판타스틱 영화제 폐막자로 참여해서 축하드리고요. 우선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원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긴장하는 스타일을 안 하는 코로나가 정말 많은 분들 만나는 모습, 마스크 흔적 보셨는데 사수첩장부터 수영복 판타스틱 그런 분들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뉴음원이라는 작품으로 영화 배우로 데뷔하게 된 진동원이라는 분을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준환 씨를 좋아하는 작품을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뉴음원 작품을 찍어주셔서 반갑습니다. 전이라서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독님께서 영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담이라는 영화를 연기를 했는데 그 영화는 민족사적인 순환이 1942년도에 서울 근교에서 벌어지는 4인 포함으로 기이한 이야기였는데 그렇게도 맞죠. 그리고 뭐든 그로부터 80년 지나 중앙연구부산조의 순환이 코로나 팬데믹을 반대해서 2022년 현재 서울과 북부에서 벌어지는 마치 4일 동안의 어떻게 보면 섬뜩하고 황당한 영화거든요. 이 두 영화 사이의 관계, 사실 그 과거에 기다리라는 영화의 시대적인 것을 주된 정서로 저는 쓸쓸함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김보경 씨의 대사 쓸쓸하다라는 대사를 통해서 표현했는데 8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정서를 8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이 정서를 받아들이시는지를 그 중에서 보시면 의미 있는 받아들이실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사실 여기 잘 나오고 있는 우리 최민호 배우, 하나의 배우, 정동원 배우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는 것 같은데 최지우 배우님 그리고 이유비 배우 해병대에서 열심히 이 배우들의 출중한 연기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꽤 만족하시는 영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분들도 각자 우리 영화가 어떤 영화다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정말 뉴노멀이라는 영화는 저의 첫 데뷔작이기도 하고 정말 제가 처음 연기에 도전한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정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촬영하는 내내 정말 감독님께서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해서 정말 아끼고 항상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뉴노멀은 앞서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자 있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여러분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목상전 에피소드로 처음에 서서히 나오고요. 많은 스태프들과 여러분들 고생해서 찍은 영화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 대결할게요. 네. 영화 뉴노멀은 조금 다른 서스펜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혼밥도 많이 하고 요즘 좀 많이 외로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외로운 인물들이 서스펜스를 만나는 거죠. 이루어진 이야기고 장르적인 부분도 서스펜스 스릴러뿐만 아니라 코미디적인 모습도 있고 그리고 데이트링 파트도 있는 영화여서 모두 좋으실 거고 또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감독님께서 모두 처음 작업해보신 배우분들이라고 하셨다는데 그럼 각각 첫인상이랑
이번 작품을 마무리한 뒤에 달라진 느낌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팔고 하고 나서 쓰면서부터 떠올랐던 이미지들이 지금 여기에 재미노!